안녕하십니까. 강정희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느 분이 이제 신경치료 하기 전에 신경치료 해도 되겠습니까? 비장한 느낌으로 치과의사가 물어보더니 나중에 동의를 했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. 하고 나서야 크라운 얘기를 했는데 이미 늦은 거죠. 그렇죠. 치과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, 첫째, 치과에서 신경치료라는 게 뭐냐면 신경을 제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절대 안 해요. 자, 신경치료 제거하겠습니다. 그러면 신경을 제거하겠습니다. 그러면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지 누가 치료를 받겠습니까? 죄송한데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되는데 비용이 한 5, 60만 원 듭니다 하면 누가 치료받겠습니까? 벌떡 일어나죠. 예? 아마 자다가도 일어날 거야, 아마. 예?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절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.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죠. 그래 놓고서는 환자한테 나중에 그러죠. 여기, 그 내용이죠. 비장한 느낌으로 물어보더라니, 나중에 동의했다는 건 이거예요, 요점은. 내가 너한테 설명했어. 그러니까 눈탱이 맞았다고 얘기는 하지 마. 어? 그렇게 느끼지도 말고. 그런 내용이죠. 예. 참.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죠. 치료 끝나고 신경치료했던 거 설명하더라고요. 양쪽 다.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. 참 답답하죠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보면 유튜브에 1년 반 전에, 지금 이건 캡처가 1년 반 전인가요? 그때 했던 거예요. 옛날에 캡처한 거라. 그랬더니 많이 비판을 막자. 그런 게 어딨냐고.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를 깎고 씌워야 돼요. 이렇게 구멍을 내고 신경을 갖다 뚫어서 이렇게 기둥 만든 다음에 깎은 다음에 이게 씌워야 되고, 그래 금이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절대 환자한테 설명하지 않죠. 신경을 제거하고 제거합니다. 이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씌워야 되기 때문에 5, 60만 원 듭니다. 기둥하고 절대 안 하죠.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니까.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. 아니, 니 신경 치과의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. 야, 환자가 자기 신경 치료하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? 가만히 있죠. 그래서 국만 이야기 와이 나왔던 거예요. 요거 여기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색깔 좀 이렇게 보이시죠? 요런데 여기 조금 있는 것 때문에 갔더니 여기를 싹다 가버린 거예요. 우리 생각에는 너갈 동안에 뭐 했어? 이런 거죠. 의사들 편든 사람들. 너 이거 갈 동안에 환자가 뭐 했어? 가만히 있었겠어? 움직이지? 어? 그럼 뭐가 문제야?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게 아니고 방법이 있죠. 어떻게 하냐면, 보통 의사들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안 된다. 잘못되면 어떡하냐?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방법을 써요. 여러분들 마취를 해놓고 덮어놨는데 어떻게 환자가 얘기를 하나요? 어? 무슨 얘기를 하나요? 가만히 있으세요!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. 그렇게 해요. 그러면 이런 분도 그냥 하고 하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. 그 방송에 이분만 있었겠어요? 여러 명 나옵니다. 다른 치과 의사들이 얘기한 거니까요.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짓기 전에, 제가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, 요즘 유튜버님들이 너무, 뭐랄까,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말도 잘하고, 정말 이게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, 의사가. 자,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말씀 격하게 동감합니다. 신경치료란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,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면, 명백히 과잉치료입니다.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, 일반인들은 신경치료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, 의외로 신경치료가 뭔지 모르는 환자가 많습니다. 그냥 단순히 신경치료하는가 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기 생 이빨 뚫고 신경 제거하고 씌우고 돈 이렇게 많이 드는 거, 이런 거 모른다는 거죠. 그리고 비가역적이다.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 동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환자 너무 아파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처지를 무지해서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맡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신경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니까 환자가 충분히 숙과 시간을 주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치과 여러 곳 다녀봤지만 그런 양심적인 의사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나를 치료하는 의사분한테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듣게 되는 것이 유감입니다. 환자들이 이렇게 모른다는 거죠. 그리고 모른다고 또 설명을 해줬냐?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신경 제거합니다. 벌떡 일어납니다. 자, 금리 이것이 50, 60만 원 듭니다. 기둥하고,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하고 이렇게 하면 50만 원 듭니다. 벌떡 일어납니다. 누가 설명을 합니까? 절대 설명 안 하죠. 그쵸?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나는 환자에게 설명했으니까 괜찮아? 그런 식이죠. 여기 있잖아요. 비장한 느낌으로 물어보더니 내가 동의했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. 이걸 중요하네. 내가 설명했잖아요. 아까 신경치료한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? 저안 아프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?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. 그럼 환자는 거기서 벙 쪄서 뭐라고 그러죠? 자기가 하긴 했잖아요, 환자가. 그래서 이런 치과 선생님들이 설마 많겠습니까? 제가 볼때한 10만 명 중에 한명 있을 겁니다. 10만 명 중에 한 명. 근데 그한 명이 수천 명을 치료하니까 문제겠죠. 이런 치과에서 절대 많지 않습니다. 10만 명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제가 또 드론 나겠죠. 자,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.